저희 방탄 형님들께서 여기 아미드 마음속에 예. 아, 그렇군요. 예, 요 매직샵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티키타카로 인해서 만들어진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나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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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오늘은 가게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법의 가게라고 하죠. 바로 매직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라펜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제가 또 대신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셔와 봤습니다. 자, 모두들 on your left. 아유 세상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보라의 해석을 하러 왔다 현재 매직샵을 운영 중인 레이트 매지션 닥터 보라펜 아닌지입니다 아 그렇죠 닥터 보라펜 아닌지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방탄소년단 형님들의 매직샵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 매직샵에 지금 주인을 하고 계십니까? 대마법사로서 매직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닥터가 매직샵을 독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방탄 형님들께서는 모든 아미들에게 매직샵 하나씩 차려주셨죠. 저희 방탄 형님들께서 여기 아미들 마음속에 예, 아, 그렇군요. 예, 매직샵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노래는 영감을 받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닥터 도티의 영감의 마법세계. 삶을 바꾸는 마술. 바로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라는 책입니다. 닥터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내용은 매직샵 노래와 비슷하지만 책에서는 자신을 위한 마술 가게를 오픈한 반면에 우리 매직샵 방탄 형님들의 매직샵에서는 우리 아미들을 위한 매직샵을 오픈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힘을 내란 뻔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힘든 사람에게 뭐 보편적으로 아, 힘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이 안 나는 입장에 무슨 힘을 내라고 갑자기. 네.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네. 어쩌면 이게 폭력이자 강요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에 우리 방탄 형님들의 힐링 방법을 알 수가 있죠. 힘내라는 말 대신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미들의 마음을 치료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대단하시군요. 또 이 곡은 우리 방탄소년단의 황금 막내 우리 정국 형님께서 초안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황금 막내를 아끼는 우리 RM 형님께서도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을 깊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좋죠. 정국이의 초안으로 만든 매직샵. 그럼 우리 정국 형님과 RM 형님의 티키타카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RM 형님이 가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네네. 우리 정국 형님이 가게를 완성시켰다면 좋습니다. 내가 날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우리 RM 형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이기 싫은 날, 전 거기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나이기 싫은 날이 많잖아요. 내가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은 날 있잖아요. 재밌는 건 내가 나이기 싫은 날인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몇억 명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나만 아니면 이 날은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는 날이 있었을 때 그 안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그 매직샵으로 들어가자. 근데 정말 팬송으로서 완벽한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당당히 맞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망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방탄 형님들은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곳에 우리 방탄 형님 일곱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아미들이 갈 곳은 바로 단 하나! 믿어도 괜찮아 널 위로해줄 매직샵 평생 장미꽃처럼 날릴 땐 벚꽃처럼 줄 땐 나팔꽃처럼 아름다운 두 순간처럼 우리 제이홉 형님의 가사인데요.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가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왜 하필 꽃이라고 하셨을까요? 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어때요? 소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꽃의 외형적인 모습 외에 그 꽃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자, 빨간 장미는 열렬한 사랑, 벚꽃은 절세 미인, 그리고 나팔꽃은 기쁜 소식을 뜻하는 꽃말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소년기에는 열렬하게 방탄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중년기에는 절정의 미모를 휘날리며 삶을 즐겨라, 노년기에는 기쁜 소식을 함께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명문 국제고 3대 위인답게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1대는 문근영 씨고 2대가 제이홉 씨 아닌가요? 아, 저 사실 제가 2대. 보라해. 자,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가사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어라. 단순히 팬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팬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국 형님께서는 팬들을 위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쓴 노래라고 먼저 밝히셨고요. 그 시작은 우리 RM 형님의 명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때 RM 형이 이제 팬분들께 한 말이 있는데, 우리를 찾아내고 알아봐준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기반으로 이 곡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바로 매직샷의 핵심으로 생각이 됩니다. RM 형님께서도 이 부분이 팬들이 같이 콘서트장에서 따라 불러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만큼 이 가사를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 가사는 문법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시적 허용에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당신은 나를 제대로 알아봐줬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이나 평가와 잣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널 알아보고 네가 날 알아봤으니 그걸로 된 거다. 그걸로 됐죠. 뭐 네. 사실 뭐 더 있겠습니까? 네. 우리 방탄 형님들은 항상 아미 이꼬르 방탄, 방탄 이꼬르 아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이 가사에서도 어떤 문제나 괴로움에 직면을 하더라도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길을 한번 찾아가보자. 자, 저는 이 매직샵을 듣고 딱 한마디를 하자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다. 아. 이런 가사들이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흔히 보는 그런 방탄 형님들의 명언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언 모음집에서 이런 매직샵의 가사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특히나 우리 제이홉 형님, 필 땐 장미꽃처럼, 흩날릴 땐 벚꽃처럼, 질 땐 어떻습니까? 나팔꽃처럼. 나팔꽃도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보라색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한마디로 아미들이 머스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곡이었다, 그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고요. 방탄 형님들의 노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정신을 말하고 있다. 어떡하죠? 포털은 열 수가 있지만 방탄 형님들의 세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전세계 아미분들 매직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듦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보라해, 보라해!